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직구 대행업체 행세를 하며 실제로는 세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의약품을 대거 밀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인도산 탈모 치료제 핀페시아입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명 제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허가조차 받지 않은 제품.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커서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세관이 확인한 결과 이 사이트에서만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22억 원어치가 불법 판매됐습니다. 해외 직구를 가장해서 세관 통관 절차 없이 또 식약처 수입업 신고라든가 재반 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의약품을 이렇게 수입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한 사례입니다. 수입 신고와 의사 처방 등 정상 절차를 거친 국내 유통 제품보다 인도산 복제약이 싸다는 점을 노려 밀수 조직이 판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들은 몰래 들여온 탈모 치료제를 국내 정식 유통되는 약들보다 약 3분의 1 정도 싼 값에 팔아왔습니다. 검찰은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해 구매자들이 입금한 자금을 관리해온 28살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밀수 조직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품질 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수 판매 총책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